청주시 문이면 오늘 찾아간 곳은 충북의 오지 중 한 곳으로 불리는 걸란 마을입니다. 마치 과거의 시간이 머무르고 있는 듯한 오래된 가옥은 작가의 집이면서 동시에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정겨운 풍경 속 한지를 만들고 있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한지 공예가 이종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통 한지 만드시는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도 굉장히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종이를 만드는 주 재료인 당나무를 손질하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잿물을 넣고 삶아서 티고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종이 만드는데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티고르기요? 네, 티고르기라고 하면은 이제 잿물을 넣고 삶아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해야지만 깨끗한 종이가 완성이 되거든요. 한때 한지를 만드는 마을로 유명했던 걸란 마을. 마을 뒷산에선 한지의 주 재료 당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당나무예요. 이거는 한 20년 정도 돼요. 아, 꽤 크네요. 네, 당나무를 이제 이건 연구용으로 좀 일부러 키운 거죠. 원래 전통 기법에서는 이제 1년생으로 가느라 이제 이런 뒤에 있는 거, 저런 정도 크기로 종이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연구용으로 키운 거죠. 한지 작업은 이렇게 당나무를 키우고 베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집 한편에 쌓여있는 수많은 당나무들이 작가의 일상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괴산 출신 이종국 작가가 한지를 만들게 된 건 20년 전 우연히 이 마을을 찾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선생님, 여기 쭉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골이고 한적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런 곳에 터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는 제가 생태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뀐 거에 대한 것이 이제 나한테 어떤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에 관심이 있어서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종이를 떴던 분이 두 분이 생존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자기가 마지막 그 떴던 종이를 벽장 속에서 꺼내 주시는 그 종이를 보고 이 종이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결심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나무를 이제 다 산에 있는 나무를 캐다가 심고 또 이제 그 재료나 뭐 이런 도구 같은 거를 이제 갖추고 뭐 이러는데 또 자문도 구하고 교육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전주나무 종이 뜨는데 큰 공장들도 직접 가보고 뭐 이제 왜냐면 너무나 실제 원 재료 나무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고 뭐 또 책을 보고 뭐 이러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이 읍내로 나가면 작가의 또 다른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업실을 겸한 작은 갤러리인데요.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구경해 볼까요? 아기자기한 카페 같기도 한 이곳. 한지로 만든 멋진 공예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여기가 생긴 지는 한 10여 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문화의 공간, 종이하고 연관된 제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제작하고 만들고 교육을 진행을 해요. 한지 발을 이용한 전통 방식 그대로의 종이 뜨기.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겹겹이 쌓인 섬유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섬유를 압착해 건조시키면 비로소 한지가 완성됩니다. 옛날 선조들은 창호지부터 서책 등 평생을 한지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한 장의 종이에서 우리 민족의 멋과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한지는 역시나 일반 종이랑은 좀 다르게 이 질감도 다르고요. 여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일반 종이는 펄프를 주로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100% 탁섬유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나무를 키워서 그거를 이제 삶아서 손질해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종이가 이제 그 속 성질도 다르고. 이종국 작가는 한지 고유의 따뜻한 빛깔과 자연 친화적인 소재란 점에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한질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아름다운 예술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전통 기법으로 종이를 만드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도 기본적인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갖추는 데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도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원료가 썩고 있는 데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걸 장기적으로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죠. 우리 한지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죠. 하지만 경제성과 실용성의 문제로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종국 작가는 한지의 옛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쓰임에 주목합니다.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부터 멋진 조형물까지 모두 한지로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죠. 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지로 이렇게 다양한 공예를 할 수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네, 폭넓게 작업을 제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색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그 색 작업에 이제 작업들이 좀 있고요. 종이 항아리, 다랑아리나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작업들도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죠. 최근엔 한지에 깜짝 놀랄만한 소재를 접목하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녹조예요. 여기 대청댐 주변에서 수거한 녹조거든요. 종이는 하얀색이지만 이건 검은색이에요. 그러네요. 녹조도 네. 재료가 되나요? 녹조는 이게 이제 나쁜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물을 오염시키는 건 맞아요. 이거 자체가 계속 증가하면은 햇빛이 투과 안 되니까 물이 오염시켜 주는 건 맞는데 네. 분류해서 보면 녹조는 하나의 생물체예요. 오. 네, 그래서 그 생물의 성질이 닭섬유랑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해서 응용해 보니까 닭섬유랑 잘 혼합이 돼요. 오. 그래서 네. 종이로만 만들지게는 훨씬 더 공정이 훨씬 까다롭고 약하고 그랬는데 이 녹조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견고해졌고 공정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질 오염의 주범 녹조. 그동안 모두가 녹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이종국 작가는 녹조의 활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데요. 작품에 사용되는 녹조는 작업실에서 멀지 않은 대청호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대청호를 뒤덮는 골칫거리죠. 이게 다 녹조죠, 이거 지금 챙긴 게. 그러네요.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수집을 하시나요? 물에 풀어져 있는데? 지금 수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1년 동안 이게 물에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숙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 한 5월, 6월 말이나 장마 전까지, 장마 전에 주로 이걸 추출할 수가 있어요. 물이 쭉 빠지면은 그때 이게 맨 흙에 이게 미역처럼 이렇게 말라붙어요. 예, 그때 수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막 냄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저렇게 썩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또 다른 생명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종이랑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형태나 그릇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거죠. 물에 여러 번 헹궈 불순물을 제거한 녹조. 여기에 닭섬유를 넣고 뭉치지 않게 잘 섞은 다음 채로 녹조를 잘 걸러줍니다. 녹조의 끈끈한 점성이 느껴지시나요? 이 점성 때문에 더욱 견고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요. 건조된 녹조를 접시 틀에 올리고 살살 두드려 모양을 잡습니다. 와, 이게 녹조라니 정말 신기한데요. 되게 지금은 모든 재료들을 어디서 사서 공급받아서 뭘 만들잖아요. 그쵸. 그거는 양산하는 거고 지역에 있는 재료를 연구해서 채취해서 뭘 만든다는 건 되게 가치로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네, 그럼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대물림이 가능한 거고 또 계속 이 살이 붙어서 나중에는 이제 큰 지역 문화의 큰 거를 담당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녹조 그릇. 지난해 빛나는 충북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1호 아이디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녹조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한마다 대청호 녹조가 증가된다는 거를 이제 일기예보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제가 살면서 환경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녹조를 수거하면은 일단은 그 물이 많이 정화되는 요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수거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용품까지 만든다면은 지속 가능한 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아니, 그래도 종인데 좀 흐물흐물하지 않을까 했는데 만져보니 정말 그릇처럼 단단하네요. 단단하고요. 물을 담아도 괜찮아요. 굉장히 견고한데요? 네, 네, 완성도가 되게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 환경과 생태를 넘나드는 이종국 작가의 작품 세계. 그가 그리는 한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종이가 만들어진 것보다도 만들어져 있는 과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놓는 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생애에서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부분을 더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이에 맞는 어떤 건축이나 공간, 거기에 온도, 햇빛, 불, 바람을 다 연결하는 고리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져 있는 종이 갖고 연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제 저는 그 공정은 전체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 이정을 물질하고 손질하고 이런 것들을 잘 종이도 쫙 걸어놓고 그런 게 현대 건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은 종이가 훨씬 더 미래의 어떤 이런 창을 깨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현대 흐름에 발맞춘 한지의 쓰임을 고민하는 이종국 한지 공예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한지 공예의 길 묵묵히 걸어나가는 작가의 노력을 응원합니다.